어서 오세요. 황금족제비입니다. 저는 오늘 남원에 있는 요천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날씨가 여전히 덥긴 하지만 다행히도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컨디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무난하게 오늘 요천을 탐방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월성리까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거리를 재보니까 약 3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구간입니다. 안전에 유의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불의 옥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일부 구간은 저렇게 불의 옥잠이 자라나 있고요. 일단 여기서 내려가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아,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괜찮아 보이는 나 저기 보시면 돌들이 있지요? 저거 다 치워서 토사물 긁어서 패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모래가 고와서 느낌은 좋지는 않습니다. 보이시나요? 두 개 나왔습니다. 저희 정렬을 여러분들께 지금 뭔 소리지? 자, 다시 하겠습니다. 저희 정렬을 새끼 뭐야? 죄송합니다. 저쪽에 정말 팔뚝만한 잉어 거짓말 아니고 엄청 큰 잉어 지나갔습니다. 자, 보시면 아파트들이 앞에 보이고요. 뭐 안반은 되게 맨들맨들하니 좋아 보이긴 한데요. 맨들맨들이라고? 일단 생명수를 받고요. 엄청 시원하게 해서 마시겠습니다. 한잔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한잔을 마실 동안에 상공에서 지명을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시면 여기 산천 보호구역입니다. 그런데 포인트가 끝내줍니다. 저기 안반 주위에 있는 토석들을 좀 모아가지고 팬이 한 바가지 돌리면 그래도 좀 기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,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족이 안 되죠. 드론으로 편하게 포인트를 둘러봤는데 그렇게 좋은 포인트는 아니라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대길이라는 곳인데요, 여기서 2, 3km만 더 올라가게 되면 장수가 나옵니다. 행정 지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행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건데 중간에 제가 눈여겨본 포인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. 그 두 군데를 지금 해도 어느 정도 적고 하니까 내려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리고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살이 세서 좀 토사를 모아서 패닝하는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안에 바켓스 기껏 토사 모았더니 좀 물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네. 일단 저 구출하고요 다시 또 모으겠습니다. 자, 구출 완료. 다시 모아야 됩니다. 금은모만 있고 금은 없네요. 국물도 없습니다. 어쩜 이럴 수가 있지? 여기가 그 유튜브 오디사금님이 사시는 고장인데 사실 여기 오면서 몇 개 포인트를 찝어 주시긴 하셨어요. 그런데 그 포인트는 제가 어차피 뭐 나온다고 하시니까 굳이 뭐 제가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. 제가 오늘 독단적으로 해서 확인한 그런 지점은 없었습니다. 꽝입니다, 꽝. 그리고 상류는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그런 영상으로 해서
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